어느 날 DC에 한 글이 올라옵니다. 멧돼지 잡으면 보상금 얼마 주냐. 그리고는 곧바로 글 하나를 더 게시합니다. 멧돼지 보상금 200만 원이네. 크크크 바로 간다. 멧돼지를 잡으면 보상금 200만 원을 준다는 기사를 보자마자 그는 산행을 결심합니다. 당연히 그 글에는 저지 않은 댓글들이 달립니다. 멧돼지 존나쎄. 잡다가 죽음 가지마셈. 괜찮 크크 만화에서는 궁지에 물리면 어떻게든 잡더라. 그렇게 40분 후 오랜 시 결국 그는 등산을 시작합니다. 거북이 멧돼지 잡으러 등산 입겔. 그리고 또다시 20분 후 산 사진과 함께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. 엑스발산 왜 이렇게 춥냐? 살려줘. 크크. 바람 너무 세서 사진만 찍고 내려감. 하지만 20분 후 길을 잃었다는 글 하나가 올라옵니다. 여기 어디냐? 이후 약 1시간 동안 글쓴이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커뮤니티는 난리가 나버립니다. 아니 이거 진짜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? 그러니까 가지 말라 했는데 왜 가? 하지만 다행히도 오후 6시 글이 다시 올라옵니다. 나 살아있다. 지팡이도 하나 건졌음. 크크. 그 와중에 아이템 파밍까지 성공하는 DC 그 후 저녁에 깜깜해진 사진과 함께 큰일 난 것을 깨달아버린 글을 올립니다. 멧돼지는 무슨 빨.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여행을 무사하게 끝냅니다.